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권선경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고 어느덧 4월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자, 아마도 올해 첫 내신 중간고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걱정하면서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고12 국어 내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시험 빈출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고12 교과서에서 항상 시험 범위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번에는요, 중간고사 때까지 진도를 나가기가 기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험 범위보다 좀 시험 범위가 적게 잡힐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 아무렇게나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나올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당연히 적중 효과가 높겠죠. 자, 그러면 학년별로 어떤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자, 국어 교과서 단원 중에서도 자, 문법 관련된 단원, 자, 그리고 문학 관련된 단원을 자,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문법 관련된 단어는 거의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 고1 교과서에 있는 문법 관련된 단어는 웬만하면 시험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단원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본문 안에 있는 예문과 학습활동 예문까지 전부 다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학 관련된 단원도 웬만하면 시험 범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얘는 문학 안에서도 갈래별로 좀더 많이 들어가고 좀덜 들어가고 이런 파트들이 나눠져 있어. 문학 안에서는요, 일단은 시문학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현대시나 고전시가 파트는 시험 범위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현대소설이라 보시면 돼요.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래서 소설. 소설 문학이 2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문학 먼저 공부해 주시고, 다한 다음에 이제 소설 문학 쪽으로 넘어가서 공부 이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극수필인데, 자, 극수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시험 범위에 넣지 않고 그냥 뛰어넘는 학교들도 좀 많이 있어요. 고1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다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쪽 부분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문법, 문학, 단원 나다 봤어, 나다 공부했어 하는 친구들은 그 외에 나머지 단원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고1은 이렇게 시험 빈출 부분 잡아 주시고요. 자,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한번 볼게요. 자, 고등학교 2학년은 문학을 1학기에 문학 쓰는 학교와 이제 엄매 다른 교과서 쓰는 학교로 나눠지는데, 일단 문학 쓰는 학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학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 원래 올해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닐 때에도 문학 교과서를 통째로 다 진도를 빼는 학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학 교과서는 문학 작품이 진짜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학기 안에 이 교과서를 쓰고 2학기에 또 다른 교과서로 넘어간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선별적으로 시험 범위를 정해요. 그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문학 교과서 안에서 시험 범위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잡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일단 고전시가요. 그냥 고전 시간은 웬만하면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대 순으로, 단원 순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갈래 단원에 있어서 고전시가 파트가 나오면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골라, 단원마다 골라서 고전시가 먼저 쫙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현대시. 현대시도 이제 앞부분부터 1단원부터 해서 순서대로 현대시만 쭉 골라서 봐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시문학은 시험 범위에 넣다 뺐다가 용이해요. 진도를 나가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막판에도 막넣을 수 있고, 그런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시문학 쪽을 좀더 학교에서 내신 대비할 때 시험 범위에 좀 우선시해서 넣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소설인데, 뭐 소설 같은 경우는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요거 얘기하는 것인데 요거는 학교마다 약간 선생님들께서 합의하셔서 넣는 작품도 있고 빼는 작품도 있기 때문에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중에 뭐가 더 우선이다 말하기는 좀 얘네는 그냥 비슷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문학 먼저 쫙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설문학 같은 경우는 단원 순서대로 나오는 순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현소, 고소, 단원 순서대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문학 교과서에서도 역시 나 극수필이 제일 꼴찌예요. 요쪽은 뭐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일단은 공부하실 때 우선순위 잡으실 때 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가 만약에 1학기 엄매를 써요. 문학이 아니라 엄매 쓰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험범위 관련된 게 좀 더 깔끔해요. 자, 언어와 매체 관련해서 그 목차 부분 보시면 문법 단원이 있어요. 그 문법 단원이 일반적인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순서도 그 단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앞부분 문법이 안 돼 있으면 뒷부분 문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갑자기 뒤에서부터 넣는다든지 그런 일보다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법 단원 순서대로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뭘 공부해야 되냐? 시험 빈출 부분 각각 학년별로 살펴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를 하라고 얘기는 듣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교과서를 아마 다들 받으셨을 건데 빈 교과서를 가지고서 그냥 그걸 계속 읽는다고 충분한 학습 효과가 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약간 제한이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최소한 자습서 정도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습서는 본문에도 이제 주석부리 같은 게 달려 있고 해설이 달려 있고 그다음에 학습 활동 답도 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리 공부를 그걸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한 학습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자습서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게 또 자습서를 그냥 막 보면 안 되거든. 가장 효과적으로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습서 그 해당 단원이나 그 작품 앞이나 뒤에 보면 전체 개관이 있어요. 대부분 자습서가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 무작정 본문 해설부터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본문이 이해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습서를 보실 때는 자 일단은 자 전체 해설 부분 자 이걸 먼저 보시고요. 보통 본문의 앞이나 본문의 뒤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습서들이 많아요. 이건 자습서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본인 학교에 해당되는 자습서의 앞뒤를 좀 확인을 미리 해보시고요. 자,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학습활동을 보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추천을 하는데 보통 학습활동이 가장 마지막에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학습활동의 그 단원에서 그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학습활동, 자습서는 학습활동 답이 써 있으니까 미리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고 아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구나 작품이구나 라는 걸 미리 캐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가면 본문 내용이 훨씬 잘 보여요. 본문 포인트가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이건 뭐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 학습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본문에 있는 설명 내용들을요 최대한 내가 이해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 모르는 어휘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좀 이해 위주로 공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습서 보실 때 이런 순서로 본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자습서가 난 좀 힘들다 혼자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니면은 좀 더 심화된 그러한 공부를 원한다 좀 더 실전적이고 심화된 공부를 원해 그런 친구들은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사이트 보면 고1, 고2 출판사별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내신 강의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출판사에 맞는, 자, 교과서에 맞는 강의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선생님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될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제 마인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할까? 사실 공부를 아직 시작 못하고 불안해만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시기상 불안해만 하면 안 돼. 행동하셔야 돼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뭘 공부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짜세요. 내가 이제 계약 전까지 맨날 맨날 어떤 작품을 어디까지 보겠다 계획을 짜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선생님이 이제 그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가세요. 그러면 아마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온라인 계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대로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아직 그런 것도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도 엄청 불안도가 높을 거예요.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근데 미리 계획을 탄탄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하나하나 보는 그런 형태로 이 계획을 달성해 나가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내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까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힘든 시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좀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원하는 걸 꼭 성취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TCC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